대전 지역에서 사행성 게임물을 공급해온 총 책임자가 처음으로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는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과 충북 등을 돌며 한 대당 5만 원씩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자동 실행으로 불법 제조 유통되며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된 게임 구레신. 예, 이번에도 저희하고 같이 청에서 유통이 와서요. 예예. 유통업체는 같이 나가고 게임 구레에 대한 분석을 했었어요. 대전 경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물을 공급해온 공급 총 책임자를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모 씨는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뒤 2011년부터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계기로 게임물 제조 공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전 서구에 컴퓨터 수리점을 차려놓고 3년 동안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수백 곳의 불법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60대에서 100대를 운영하는 게임장에 게임물을 제공해주고 대가로 한 대당 5만 원씩 수수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게임기에 경품 당첨을 유도하는 무선 장비인 콜 장치도 함께 팔았습니다. 금전적 피해로 사행성 게임자들이 소란을 피울 것으로 보고 이 무선 콜 장치를 이용해 최대 100만 원까지 당첨을 시켜주면서 불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단속 경우 게임기 리셋으로 기존 설치됐던 사행성 게임 기록도 함께 사라지게 하며 단속망을 피해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게임장 업주들은 소프트웨어 자체 내 경찰 간의 단속 시에 전원을 차단하게 되면 하드 내에 설치되어 있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완전히 휘발되어 나중에 증거물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식으로 단속에 대비하였습니다. 대전경찰은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전경찰에서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초래하고 개인의 가장과 나아가 사회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정밀 수사를 실시한 한편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 게임장 업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